별편, 별편, 별편 저기다. 여사가 우리하고 2기 차이네, 2기. 아, 그래. 아, 끝까지 도움이 끝까지 하는 거예요? 결국? 아, 네. 나 나와가. 네, 여러분, 참조하신 분이 더 계셔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동구 김하동 수석부회장님께서 50만원 참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OX 퀴즈를 위해서 앞으로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분. 1분 내에 나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OX 퀴즈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20초 남았습니다. 20초. 20초만 기다리다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OX 퀴즈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십니다. 계속 나오고 계십니다. 앞으로 20초만 더 있다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OX 퀴즈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조금 타이트하게 진행할 테니까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OX 퀴즈를 진행할 경안고등학교 전 사무국장인 금원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진행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 계신 곳에서 게임을 시작하시고요. 중간에 진행 요원께서는 탈락하신 분들이 뒤쪽에서 편안하게 응원을 하실 수 있도록 중간에 지금 가운데 보이는 큰 원이 있습니다. 원 위쪽으로 탈락하신 분들은 서 계시면 되고요. 우선은 지금 서 계신 곳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OX를 가르는 선이 있습니다. 선은 선 위에 계시는 분은 안 되시고요, 당연히. 선에서 50cm 떨어지셔도 안 됩니다. 선에서 좌우 양쪽으로 1m 이상 떨어지셔야 된다는 걸 규칙을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문제가 나오면 앞에 O와 X를 가르는 큰 선이 있습니다. 앞에 또 우리 진행하시는 도우민 분들 보이시죠? 예, 정답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쁘다고 도우미 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답 쪽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문제가 나오면 잘 들으시고 10초 이내에 O와 X 어느 한 공간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후의 10분을 선정해서 소정의 상품이 준비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나오셔서 가로 받아가지 마시고 10분 되시면 앞쪽에서 진행해서 한꺼번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게임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넌센스 퀴즈 한 3가지, 4가지 정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정답을 외친 후 답을 말씀해 주셔야지 인정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정답이 나중에 여러 개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 항의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 잘 안 들리세요? 제일 뒤에 계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잘 들립니다. 앞에 분은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정답이 여러 개다 말씀하시는 분이, 항의하시는 분이 계신데 정답은 무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회자가 원하는 답, 그게 정답입니다. 일단 먼저 연습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부산 이렇게 할까요? 울진. 울진 앞바다의 반대말은? 울진 앞바다의 반대말은? 네, 정답 말씀하시죠. 울진 뒷바다. 뒷바다. 네,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 아니고. 예, 다음 정답 말씀하시고 손들을 정답하고. 네네, 말씀하십시오. 울진 엄마다. 울진 엄마다 정답입니다. 울진 앞바다의 말씀은 울진 제...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연습 게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아, 근데 저렇게 실망을 하시네요. 자, 방금 말씀하신 분 삐지시면 안 되니까 나오십시오. 정답자 빨리 나오시고요. 연습 기자나 정답 준비해 주십시오. 울진 엄마다, 울진 엄마다 빨리 나오십시오. 앞에 울진 엄마다 나오세요. 울진 엄마다. 예. 자,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전화는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전화. 네, 정답. 아니요, 뒤에 중간에. 네? 아니에요. 네네네. 네. 다음 분. 네네, 정답. 네. 119 아닙니다. 정답. 아. 정답은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네. 네네, 정답. 이게 핸드백인가? 화상전화. 화상전화. 화상전화 정답입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네. 화상전화 정답입니다. 자, 이게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거 쉬운 건데요. 얼른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방금 나온 사람. 화장실에서 방금 나온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네, 정답. 네, 정답 앞에 말씀하세요. 일본 사람 정답입니다. 앞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열심히 잘 해주시고. 자, 연예인분 가수 설운도씨 아시죠? 설운도씨가 옷을 벗는 방법 순서를 아십니까? 순서 어떻게 되십니까? 정답 앞에. 네, 상하이가 순서입니다. 네, 앞에 상하이 나오실 분. 앞에 나오시고. 자, 이제 직장, 이제 좀 분위기가 오르신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 본 게임에 들어가. 정답을 하고 사회자가 지정하신 분에 대해서. 자, OX 마지막, 아마 방금 나오신 분은 OX에 1, 2, 3등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최후의 좋은 결과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 게임 들어가시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최후의 1인까지 남으십시오 하시는 인사하시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재경 안동 국외교 동문 진선제육대회 자리입니다. 오늘 열리고 있는 체육대회는 제44회 진선대회입니다. 경남고등학교가 주최하고 있다. 오늘 열리는 체육대회는 제44회 진선대회이고 경남고 동문회가 주관하고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자,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어느 정도 이동하신 것 같으니까 숫자 세겠습니다. 아, 지금 도우미 언니 빼고는 전부 다 X로 가 계신데 X가 맞습니까? 확신하십니까? 네. 이런 게 바로 연습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전부 다 X 정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바로 중앙고등학교. 한번 손들, 와! 한번 함성해 주십시오. 중앙고등학교. 네, 와! 크게. 좋습니다. 경안여고. 좋습니다. 자, 두 개 학교를 비교할 때 경안여고가 먼저 설립되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읽어주시죠. 경안고등학교가 먼저 설립되었다. 중앙고등학교와 경안여고. 경안여고가 먼저 설립되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점점 동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더 불러드립니다. 중앙고등학교와 경안여고를 비교할 때 경안여고가 먼저 설립되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 뭐 정답이 두 개 나옵니까 혹시? 자, 정답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제가 이 문제를 뽑기 위해서 중앙고등학교 홈페이지, 경안여고 홈페이지, 나무위키, 위키백과 네이버백과 다 찾아보고 이 문제를 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O와 X 딱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부터 안 됩니다. 자, 지금 제가 가리겠습니다. 3초 드릴 테니까 중앙에 있는 밧줄에서 1m씩 떨어져야 됩니다. 1m. 자, 1, 2, 3. 아, 가까이 계신 분은 자동 탈락입니다. 가까이. 1m 앞쪽에 계신 분은 자동 탈락이에요. 자, 1m 앞쪽에 계신 분 자동 탈락. 자, 정답은 X입니다. X쪽은 계시고 O쪽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중앙고등학교는 1963년 경덕 상고로 설립인가를 받았고 1964년 개교했습니다. 경안여고는 64년도 설립인가를 받아서 65년 3월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고등학교 더 빨리 설립되었다라고 정답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지하철 아시죠? 오늘 지하철 타고 오신 분 계실 텐데 지하철 한양의 창문을 제외한 출입문의 개수는 8개다. 지하철 한양의 창문을 제외한 출입문의 개수는 8개다. 이거는 좀 스피드하게 갑니다. 7번 셉니다. 지하철 한양의 출입문을 제외한 창문을 제외한 출입문의 개수는 8개다. 자, 5부터 셉니다. 5, 4, 3, 2, 1. 네, 가려주십시오. 중앙에 줄 들어주시고요. 자, O와 X. 1m 앞에 계신 분들은 자동 탈락입니다. 1m 앞에. 자, 마지막 이동할 기회 드립니다. 이동할 기회. 자, 하나, 둘, 셋. 끝입니다. 이제. 자, 끝났습니다. 정말 이번에도 반반씩 가려지는 제가 정말 기가 막히게 문제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정답은 X입니다. 네, X 함성 불러주시고요. 자, 진행자 분께서 엄격하게 자 출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좌우에 왼쪽과 오른쪽에 지하철 출입문이 각각 4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앞과 뒤에 2개가 있어서 총 10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건 문제가 길어지는데 들어가겠습니다. 뽀뽀뽀 노래 혹시 아십니까? 뽀뽀뽀 부를 줄 아시죠? 앞에 한 소절만 하나 둘 셋 넷. 예,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뽀뽀뽀 노래 중에 뽀라는 글자가 총 24번 나온다. 뽀뽀뽀의 노래 중에서 뽀라는 글자가 총 24번 나온다. 자, 이것도 스피드한 문제니까 7번 세겠습니다. 7, 6, 5, 4, 3, 2, 1. 자, 준비, 밧줄 들어주실 준비하십시오. 하나, 둘, 셋. 야, 이번에도 역시 O와 X가 반반씩 갔습니다. 자,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 자, 정답은 O입니다. 예. 자, 들어가시는 분들 잘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시면서 뽀뽀뽀 노래 부르면서 과연 뽀짜가 몇 개 나왔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뽀짜는 24번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안동에서 우리 출향하시고 전부 고향이신데 안동 문제가 안 나오면 섭섭하시겠죠? 요거 하나 내봤습니다. 우리가 나고 자란 안동은요, 각 시대별로 다양한 역사와 문화 유산을 간직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의 가장 중심에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동을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하죠. 그리고 매년 선포식을 해오곤 했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은 특허청에 특허 등록까지 되어 있는 브랜드다. 맞으면 O, 틀리면 X. 그러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이것은 특허청에 특허 등록까지 되어 있다. 자, 이렇게 안일하게 돼 있겠지모로 하시는 분. 정말 마음 넉넉하게 잡고 계신 분입니다. 자, 그래. 자,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끝납니까? X가 지금 너무 적습니다. 10분 안에 들어오시면은 자동으로 경기 끝납니다. 네, 좋습니다. 자, 5, 4, 3, 2, 1. 정답은 5입니다.
예.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은 2006년 7월 4일 특허청이 특허 등록 인정해준 브랜드가 맞고 안동시에서는 매년 7월 4일이 되면 기념행사를 해왔었습니다. 자, 마지막 안동 문제 하나만 더 문제 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될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는데요. 우리 서울에도 종묘, 창덕궁 등등이 있습니다. 안동에도 있어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된 문화유산이 있는데요. 봉정사, 하회마을, 병산서원, 도산서원 등등이 당당히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는 도산서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의정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헷갈리죠, 그죠? 자, 봉정사, 하회마을, 병산서원, 도산서원 네 개 중에서 가장 먼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는 도산서원이다. 자, 5, 4, 3, 2, 1. 자, 손들을 쭉 올려주십시오. 자, 야, 역시 모험에 거시는 분 세 분 계십니다. 네, 안타깝지만 이번에도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X. 네. 네, 도산서원은 병산서원과 함께 소수서원 등과 함께 9개 서원이 2019년 바로 두 달 전입니다. 2019년 7월 4일에 가장 최근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사라져버렸어요. 자, 이 문제 아마 이번 문제로 상당히 많이 반반 갈릴 것 같습니다. 자, 오징어 다리. 세발낙지 다리. 개 다리. 문어 다리. 자, 지금 제 문제는요, 순서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리 개수입니다, 다리 개수. 자, 오징어 다리. 세발낙지 다리. 개 다리. 개는 네 발 달린 개 말고요. 이렇게 옆으로, 저, 바다에서 있는 개. 문어 다리. 얘 네 개의 합은 38이다. 38이다. 오징어 다리, 세발 낙지 다리, 개 다리, 문어 다리. 합은 38이다. 항상 숫자 문제에서는 얼른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6, 5, 4, 3, 2, 1. 네, 자, 들어주시고요. 야, 이렇게 되면 이제 5가 지금 상당히 유력합니까? 몇 개입니까, 그러면? 38이 맞다. 네, 38이 맞다. 이쪽은 몇 개입니까? 하여튼 38은 아니다. 모르겠다. 그렇지만 38은 아니다. 좋습니다. 정답은 36으로서 X가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셔서 오늘 문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문어 좀 드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빨리 탈락 빨리 시켜요. 탈락 시킬까요? 이거 하면은 아마 자, 얼룩말입니다. 얼룩말의 기본 색깔은 검은색이고 줄무늬는 하얀색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얼룩말의 기본 색깔은 검은색이고 줄무늬는 하얀색이다.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반반씩 나눠질 줄 알았어요. 자, 얼룩말의 기본 색깔은 검은색. 자, 됐습니다. 들어주십시오. 5, 4, 3, 2, 1. 자, 들어주십시오. 자, 얼룩말은요, 태아일 때, 뱃속에 있을 때는 검은 피부라 그럽니다. 태어나면서는 흰색 털무늬가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기본은 검은색이고 줄무늬가 하얀색입니다. 정답은 O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아마 이 문제로 10분 순서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풍산을 제외한 안동 시내 남녀 고등학교 수는 13개다. 현재 풍산을 제외한 안동 시내 남녀 고등학교의 숫자는 13개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 X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럴 때 한 번만 가시면은 그냥 딱 그 저거 하는데 문제는 제가 두 번 불러드렸어요. 그래서
자, 현재 풍산을 제외한 안동시내 남녀 고등학교 수는 13개다. 자, 5, 4, 3, 1 합니다. 지금부터 5, 4, 3, 2, 1 들으십시오. 다 가셨어요? 자, 두 분. 자, 이렇게 걸리면 안 되는데. 좋습니다. 자, 정답은 X입니다. X. X가 맞고요. 경안고등학교, 경안고, 경안여고, 안동고, 안동여고, 경일, 중앙, 농, 생명과학고, 하이텍고, 성희, 성창, 기론, 영문에서 총 12개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 번만 더 해봐도 될까요? 네. 예, 예, 12개.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행이요. 엄청나게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회자의 아닙니다. 열 분을 그래도 해야 되니까 제가 자 안동시내 자 안동시내입니다. 안동시내 문제입니다. 자 우리 안동 인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0년 현재 안동 인구는 18만 3천 명이었습니다. 2000년입니다. 2000년 2000년 현재 18만 3천 명이었습니다. 2010년도 10년이 지나니까 16만 7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0년 지나게 16만 7천. 자, 2018년 말, 8년이 흘렀습니다. 8년 흐른 후 외국인을 제외한 안동시의 인구는 16만이 넘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작년도 말 현재 안동 인구는 16만 넘는다. O, 안 되면 X. 자, 자, O, 4, 3, 2, 1. 자, 들으십시오. 자. 이쪽 몇 분이세요? 자, 일단은 정답부터 먼저 밝히고, 일단 누가 정답이더라도 잠시만 서 계십시오. 자, 안동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2018년도 말 기준 안동의 인구 숫자가 16만 2천 명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지난, 예, 그래서 정답은 X가, O가 되겠습니다. O. 네. 그래서 X, 죄송합니다. X가 틀렸습니다. 그 16만이 넘습니다. 16만이 넘습니다. 예? 12분입니까? 네, 그냥 나가시나 그냥. 우리 그만큼이 선물이 안 돼가지고요. 조금만, 이 문제면 끝납니다. 이제. 자. 자. 간단합니다. 자, 개미가요, 개미가. 개미가, 개미가 떨어집니다. 100m 상공에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 개미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는다. 오, 안 죽는다. X. 100m 상공에서 떨어지는 개미는 죽는다. 안 죽는다. 네? 자, 정답은요. 안 죽는다가 정답이 됐습니다. 야, 그래서 모두 X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정답이 저, 제게 다 떨어져가지고 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갈바이보 한번 갈바이보. 아니, 갈바이보로 안 되고요. 자,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우리 저, 아니, 시골에서 했기 때문에 마지막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준비된 거는. 자, 절기, 우리 24절기 아시죠? 입춘, 하지, 아시죠? 절기. 한 달에 두 개씩 절기가 있습니다. 24절기 중에는 백로와 할로가 있어요. 백로와 할로가. 이 중에서 먼저 돌아오는 절기는 백로이다. 백로와 할로 중에서 먼저 돌아오는 절기는 백로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 저 인터넷 검색 실적입니다. 자, 우리 그 핸드폰 네. 인터넷 검색 실적입니다. 자, 여기서 자 백로가 할로보다가 먼저 돌아온다. 이걸 모르시는 분이 이 안동 분들이 이걸 모르신다고요? 자, 일단 넘어가고 계십니다. 넘어가고 계십니다. 자, 부르겠습니다. 5, 4, 3, 2, 1. 정답. 자, 들어주십시오. 정답은 5입니다. 네, 백로가 할로보다가 자. 두 분은 일단 서 계시고요. 나머지 분 이제는 자, 10분 남았는데 8분. 자, 두 분 앞으로 오십시오. 두 분 앞으로 와 계시면 되고. 나머지 네네네. 아니요. 일단 계시고 두 분은. 가신다고?
저분 아니에요. 아, 저 그럼 일단 한 분은 잠깐 계십시오. 예,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남아분 남아 계신 분 몇 분이세요? 예, 열한 분? 아, 예. 자, 그러면 우리 둥글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짝 짓기 게임하고 이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둥글게 한번 써보십시오.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자, 우리 둥글게 박수 치면서, 둥글게 돌면서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옆에 분, 제발 끝까지 살아 계십시오. 라고 하면서 인사 한번 더 하십시오. 자. 자, 다 아시죠? 자, 시작합니다.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스톱! 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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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정하는 것은 세 분만 남겨야 되거든요. 단체 약간. 게임 끝나고 나서 가위바위보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또 할까요? 가위바위보 하시죠, 그죠? 그게 제일 빠르죠? 자, 자, 될까요? 좋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자, 있습니까? 아, 세기 나야, 세기 나야. 자, 다시 가위바위보. 아, 그럼 자, 잠깐만요. 탄탄보로 하겠습니다. 탄탄보로. 자, 탄탄보.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잠깐만, 아니, 주먹이 아니고요. 자, 세 분이에요? 아니요. 많은 분 낫겠습니다. 자, 5대5. 맞아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방금 연습했어요. 자, 탄탄보! 자, 누가 더 많아요? 자, 네 분 계시고, 자, 여기서 다시. 자, 탄탄보! 자, 탄, 위, 아래만 하시면 됩니다. 탄, 탄, 보. 아니, 주먹은 안 된다니까요. 아니, 아, 잠깐만요. 제가 주먹을 내시면 안 된다. 아니, 그리고, 아니, 잠깐만요. 아니요. 주먹에만. 아, 잠깐만. 이분은 1등이에요, 1등. 자, 이제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예, 월대 1등이요. 자, 하세요. 자, 두 분만 고르겠습니다. 자, 가위, 자, 지금 가위바위보입니다. 가위바위보. 아니, 가위바위보입니다. 이제. 가위바위보. 자, 2등.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 자, 다시. 가위바위보. 자, 두 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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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 2, 3등 오십시오. 나머지 분. 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진땀 빼고 하는 건 처음 봅니다. 자, 나머지 1, 2, 3등만 오시고, 나머지 분 다 이렇게 작은 거 다 드리십니다. 3등부터. 네. 1, 2, 3분. 아까 1등 누구 오시고요? 2등 누구시죠? 자, 짝짓기 게임 시상이, 올스 게임 시상이 있겠습니다. 1등부터 3등까지 나머지 분
시상하실 4등부터 아니, 제가 시상하겠습니다. 예, 시상 네. 와, 바로 아, 진행해 네, 주시고요. 네. 우리 3등 잠깐만요. 여기 3등 자, 짝짓기 OX 게임이 바로 맞추고 2등 곧바로 승부차기 중결승 3경기 경일고 대 한생고 조항고 승자가 승부차기 있고 승부차기 중결승 4경기 경항고 대 영문고 안동고 승자 게임이 네, 남은 시간 재밌게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OX 퀴즈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족구 중결승 3경기 한생고 대 경항고와 안동고 승자 족구 중결승 4경기 영문고 대 경일고 조항고 승자 바로 곧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 입장해 주시고요. 심판진께서도 경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기 진행에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차기 중결승 3경기와 4경기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차기 3경기 경일고 준비해 주시고 주안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부차기 경안고 안동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족구 한생고 안동고 준비해 주시고요. 족구 4경기 영문고 주안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족구와 승부차기는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고 이 안내방송을 듣고 5분 내에 선수 입장이 없으면 기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차기 3경기 경일고 주안고 본부석 좌측 운동장 설치되어 있는 골대 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승부차기 4경기 경안고 안동고 곧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차기 준비해 주시고 족구 한생고 안동고 3경기 족구장에서 지금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준비 입장해 주시고요. 심판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족구 4경기 영문고 주안고 4경기 동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진행 파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진행 승부차기 중결승 경일고 주안고 경안고 안동고 본부석 좌측 축구 골대 앞에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요왕피구 게임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왕피구 안동여고 경안여고 선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구장은 본부석 좌측 안동고등학교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왕피구 1경기 안동여고 경안여고 선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경기를 진행해야 하오니 동문 여러분께서는 빨리 선수 입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진행 파트에서 안내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차기 중결승 3경기, 승부차기 중결승 4경기, 족구 중결승 3경기, 족구 중결승 4경기, 여왕피구 첫 번째 경기 안동여고, 경안여고 본 운동장에서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은 각자 각 부분에 선수 입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시 20